사장님. 아버님. 서. 질러주십니까? 저기. 여기요. 사고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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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고나. 사고나. 간성 혼수가 악화되고 있어서 증상이 호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이게 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야, 정기가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말짱하게 걸어서 들어왔는데. 조금 빨라졌을 뿐이야. 그냥 계셨어도 간성 혼수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아니, 수술이 나시고서 그러시면 말도 안. 아니, 수술도 못 해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었어요. 어우, 정말 나야말로 심장마비로 죽겠다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빠. 아유, 정말. 아.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같은 증상을 보이거나 간혹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실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오락가락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치매 아니야? 치매하고는 다르지만 곁에서 보기엔 그래 보일 수도 있어. 그게 뭐야? 그럼 할아버지 예전처럼 돌아오실 수 없는 거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정신이 돌아오실 때 하고 싶은 말씀들 다 해두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서 선생, 간경화 합병증을 고려한다면 장기 입원을 권유하고 싶지만 그건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담보 3천만 원까지 대출해드리는. 나 이제 돈 안고. 에휴, 정말 나쁜 인간들 말이야. 이 앞에 있을 때면 그냥 도련님 사돈이지. 에휴, 나쁜 인간들 정말. 아,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 아휴, 아휴. 아파. 왜 이렇게 아파? 회장님, 나. 아이고,
회장님. 아니,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아니, 나를 부르시죠. 그럼 내가 모시러 갔을 텐데. 약 좋으셨어요? 아, 참. 아니, 참. 사구나, 회장님 오셨다. 아, 뭐고, 있어. 어서 인사드리지. 예. 아, 회장님 오셨어요? 야, 이거 자네는 이거 언제 봐도 어, 인물이 좋구만. 그래, 저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아, 정길이 이 녀석도 그냥 얼른 정신 차리고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아, 안 그런가, 강 기사? 네, 그렇죠. 예. 아, 그래야겠죠, 회장님. 어, 나도 뭐 꼭 그렇게 되리라 굳게 믿네. 아, 간병인이에요. 아, 인사드려요. 서회장님이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간병인이 왜 이렇게 인물이 좋아. 아유, 참 네 집 딸인지 참 부모들이 참 잘 나놨구만. 아, 저희 아버지가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저기, 근데 내 손님이신데 들어가세요. 앉으세요. 저기 오늘은 내가 이 강기사랑 안방에서 잘 테니까 상훈이 자네는 그저 어 그래 아무 데서나 자. 어, 아무 데서 자. 자, 강기사 들어가. 들어가지. 어, 들어가지. 여기서 좀 네.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오늘은 참기름을 많이 주셨네. 야, 정기랑 체한다. 물 마시고 먹어라. 야, 현수 뭐하냐? 네가 많이 먹어야 돼. 예, 먹고 있어요. 아, 맞다. 이거 현수야. 아유, 사돈 총각이 그 집에선 제일 그래도 마음 주니까 좋아. 응? 성준이는 절 제일 많이 닮았어요. 어머머, 나 밥 많이 먹으면 배 나오는데. 이미 볼록 남았는데 뭘 그래. 저는 용기 덕분에 살쪄도 상관없습니다. 남는 밥은 저 자한테 주세요. 아, 여기 많이 있어요. 더 먹어. 응. 네. 왜 여기서들 밥을 먹어? 아, 놀래지 말게. 아, 우리 저 직원들 있으세요? 그래. 아, 몸은 좀 어떤가, 강 기사? 누가 강 기사야? 저기, 내가 서 회장이게 정길이게 애미야, 나 기운이 없다. 나 밥 좀 주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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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